안녕하세요. 지민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 이어서 이쪽에 부모님들 테이블 쪽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까 합니다. 어제는 여기 가운데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가해 쪽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눈맞춤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까 합니다. 자, 여기도 자리가 약간씩 한두 개씩은 조금 바뀌었어요. 한번 눈맞춤 같이 해볼게요. 얘는 원종 자라고 산데, 밖에서 비물 많이 먹고 목대가 안 좋아가지고 똑똑 잘라가지고 제가 이 완전 목둥이었거든요. 목대 잘라서 이렇게 주저앉혀놨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뒤에, 아이고 이거 카메라가 막 돌아갑니다. 얘는 이제 릴리시나예요. 요 릴리시나도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입장이 짤똥하죠. 귀여운 릴리시나고요. 덴트라잼은 저는 여름에가 진짜 안 돼요. 덴트라잼 여름에 조금씩 이제 입장을 떨구는 감도 있고, 이 아이 완전히 목둥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수연하고 화이트 스노우 합식해 놓은 아이들 꼬맹이. 그리고 얘는 온슬로우고요. 라밀라떼 생얼아이. 얘는 도미인이에요. 도미인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요 큐빅, 작은 큐빅 요 아이는 목대 아가들 나오던 아들 다 소실됐어요. 다 없고 이렇게 작지만 귀여운 품분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큐빅이고요. 얘는 키르히네아. 아이고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키르히네아. 작지만 귀여운 아이들, 여기 미소 화분의 아이들 이렇게 그대로 잘 있습니다. 미소 화분의 아이들. 얘는 라밀라떼 철하고요. 생얼하고 철하고, 얘는 안젤라. 몽블랑도 되게 많이 작아졌어요. 몽블랑도 되게 많이 작아졌고, 요 아이도 작은 화분으로 다시 옮겨줘야 되겠어요. 요요요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조금 공간이 좀 비잖아요. 이 아이도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들 다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스노우바니 같고, 러블리로즈 여기도 하나 있고요. 얘는 석연아 입구아가예요. 입구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립스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볼게요. 자, 얘는 마리나라는 아이예요. 마리나도 여기 색깔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마리나. 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예요. 백본도 살짝 있고,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고. 얘가 바닐라비스 금이고요. 바닐라비스 금, 이 아이도 작년 겨울에 저희 집에 왔을 거예요. 바닐라비스 금, 아이고, 날짜를 안 써놨네. 작년 겨울에 저희 집에 온 아이고, 바닐라비스 금, 얘는 바닐라비스. 22년 얘도 겨울에 그때쯤 같이 온 아이인데, 이렇게 바닐라비스하고 바닐라비스 금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웃자람이 뭔가요? 웃자람, 저희 옥상에서 웃자라는 감이 거의 없어요. 얘는 아메스타고요. 저희 집의 아메스타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 뒤쪽에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이고, 요 한몸인데 이렇게 커가는 성장 속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메스타 보여드리고, 얘는 치와와 금이에요. 치와와 금인데 요즘 들어서 금기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 금이 다 어디로 사라졌었나 했었는데, 여기 밑에 아가에서도 금기가 조금씩 보이고, 원래는 외두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가 세 개나 달아준 치와와 금입니다.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냥 놔둘까 봐요. 요 상태에서 조금 큰 집에서 크게 그냥 놔둬야 될것 같고, 여기 블루엘프 목둥이도 하나 있고요. 얘는 제스타 철아도 현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스타 철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는 원종 브리티고 연봉. 연봉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빨간포트 아이들 사다가 이렇게 목대가 요렇게 길게 3년, 4년 차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연봉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을려심인데, 요 을려심은 목둥이에요. 제가 몇년 키운 아이죠. 목대도 이제 목지라가 다 되었고, 목대도 조금 굵어요. 입장들도 좀 굵죠. 요 을려심 물들면 너무도 예쁜 을려심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을려심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1년, 저희 집에 온지 1년 좀 넘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왔으니까 1년 좀 넘었죠. 그래갖고 이제 목질화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녹기란. 그리고 얘는 홍미인.
호미인도 이렇게 알알이 너무 귀여워요. 덩글덩글 덩글덩글 탱탱하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호미인이고요. 여기도 아메티스가 하나 있고, 여기 있는 아메티스하고 저쪽에 있는 아메티스하고 합식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천천히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멜로디라는 아이도, 멜로디도 이렇게 물든 모습이 참 예쁜 아이. 멜로디가 저기 아르제 사촌이래요. 아, 얘는 미니벨이고요. 아, 미니벨 요것도 요키큰두 아이는 묵둥이. 요 아이들도 좀 묵둥이긴 한데 제가 한창 키운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먼저 데려다가 키우다가 아이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우, 팔에 붙어있는 모기를 잡았더니 피가 났네. 자, 이렇게 미니벨 금이에요. 미니벨 금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그리고 거기 사이에 또 홍치아가 이렇게 끼어 있고요. 홍치아도 지금 막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공간이 이제 막 비좁죠. 저희는 막 꽉꽉 끼워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빅토리라는 아이인데 올 가을에는 좀 예쁜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올 때부터 이렇게 초록 색깔이었어요. 얘는 연두 색깔이었어요. 계속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빅토리, 언제 변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얘는 천대전송. 요 천대전송에서 입고해가지고 저기 신발하면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들 나온 거예요. 천대전송 입고 진짜 잘 됩니다. 이 아이도 물들면 예뻐요. 그리고 조이스톨로크. 요 조이스톨로크도 한 1년 반 정도 제가 키운 것 같아요. 빨간포트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갖고, 두 포트 아마 이게 합식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대로 그 상태대로 그대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견 좀 보세요. 오견 물도 약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생장점에 아가들은 초록초록하죠. 아가들 좀 분갈이 해주고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견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조이스톨로크 금이에요. 이 아이들 진짜 풍성하니 예쁘죠? 더 이제 핑크핑크해지는 것 같아요. 조이스톨로크 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비안트 백사라는 아이. 아이고, 카메라가 걸려서. 버클리. 그리고 얘는 살로예요, 살로. 살로 요거 이렇게 통통한 입장 보여주고 있어요. 살로도 참 예쁜 아이고. 요 아리엘도 예쁘고요. 여기 집시금도 이렇게 있고. 아도데스, 올 여름 되기 전에 저희 집에 왔던 아이인데, 아도데스 제가 하엽을 조금 떼줬어요. 지금 잘 살아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올여름 얘는 당인이고요. 당인 이 아이들 요 밑에 테이블에, 선반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 아이들 요 위로 좀 빨갛게 물좀 들여보려고. 그래도 올 여름이죠. 올 여름 밑에 선반에서 잘 있어졌어요. 잘 있어졌고. 얘는 흑길이 오팔이라는 아이. 간주도 이렇게 크고 있고. 미올이라는 아이 좀 보세요. 미올도 물이 약간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또더 이뻐졌고. 물이 빠지기도 하고 이뻐지기도 하고, 물 먹으니까 빗물 받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해리와슨하고. 해리워슨하고 얘는 퍼플라이트였나 뭐였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두개 합식해둔 아이들. 그리고 얘는 상아기예요. 상아기가 이렇게 양팔 벌리고 이렇게 꼰대에서 저렇게 자구가 잘 나와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꼰대 안 잘라졌더니 저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네요. 근데 얘를, 팔을 벌리고 있는 수영이 너무 안 이뻐서 잘라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키만 이렇게 커가지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냥 저대로 키워야 될지. 아, 현재 그러고 있고요. 얘는 처음 키고. 여기에 있던 러블리 로즈, 키백이 크던 러블리 로즈 3개만 남았었잖아요. 올여름에 2개는 무릎으로 이제 잘라냈고, 3가닥 남아있던 아이들 적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기존에 러블리 로즈 있던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식해갖고 잘라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심어놔버렸습니다. 그냥 꼽았어요,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페리도트 아가들 좀 보세요. 세상에. 밑에 아가들이 막 포글포글포글 잘 나와가지고 잘 커지고 있어요. 아직 초록초록은 하지만, 코끝이 이제 살짝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예쁘게 들어와야 되겠죠? 페리도트 보여드리고.
얘는 파피스 로즈. 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요 밑에는 입구화가고 목대에서 나온 아가 됐고요. 이렇게 피스타치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고, 쟤는 프리티고요. 프리티 수영 산발했죠? 얘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자, 그리고 까라솔도 이렇게 있고, 저희 집에 릴리패드 좀 보세요. 릴리패드. 그래도 UI도 냉해도 한번 겪었다가 잘 살아나주고, 작년 여름에 또 화상도 입었다가 잘 살아나주고, 올해는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UI도 목동이에요. 제가 한창 키운 아이고, 고기 옆에는 또 독일 샴페인이 탱글탱글하니 통통하니 참 예쁘죠. 그리고 얘는 바나나 미인. 바나나 미인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제 예쁜 모습도 보여주겠죠, 뭐. 키우다 보면 예쁜 모습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 합식해준 아이들. 라지아가. 라지아가 요게 한몸인데 얘가 목대가 좀 쪼글쪼글하네. 아, 얘는 뽑아준 아이. 저거 껴놨었나 보다. 한몸이었었는데. 떨어져 나온 아이. 이 아이는 따로 제가 심어놔야 될것 같아요. 고 라자가 군생에서 빼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금왕성이고요. 얘는 저기 성미인이에요. 얘는 성미인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는 홍미인이고. 얘는 스윗캔디. 스윗캔디도 참 예쁘죠? 그리고 실크베일. 실크베일 이번에 봄에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해주고서 아이들이 물이 빠졌어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크베일도 보여드리고, 아레나스, 벨타나, 언제 예뻐질래? 이제 예뻐질 거라고? 자, 여기 살구미인들,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나팔마라는 아이, 얘는 당연금이에요. 당연금, 목대가 길게 나왔던 그 아이, 목대 올 여름에 무름이 왔고, 그 밑에 아가들 달려있던 아이들이 뿌리가 다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큰 목대는 이제 저기 무너졌으니까 뽑아버리고, 이 아이들,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닥모닥 해서 당연금 심어줬답니다.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고요. 얘는 루쭈, 러우 생얼 아이들이고요. 얘는 라임의 나이스. 여기 줄리아 철아도, 줄리아나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도 이제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하는데 더 키워봐야 될것 같고, 여기 온슬로우도 분갈이를 한번 해줬고요. 블루서프라이즈도 통통한 입장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환연 말간이라는 아이. 얘 제가 세포트 사다가 합식해줬었는데 약했었나 봐요. 약했었나 봐. 그래서 올 여름 되기 전에 데려다 심어 준 아이들인데, 올 여름에 두 아이는 무름으로 갔고 요 아이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르쉘. 요 마르쉘도 밑에 선반에 있다가 테이블에 밑에 있다가 요 안으로 위에로 올려 놔졌어요. 그리고 핑크 샴페인. 크라시안 라이언. 크라시안 라이언이고, 여기 마커스도 하나 꼬맹이 있고요. 얘는 워터메리. 얘는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이도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작아졌어요. 작아졌어. 그리고 여기 샤를로즈하고, 얘는 스노우 엔젤이라는 아이. 이렇게. 오늘은 여기 앞에 테이블, 앞에 테이블이 아니죠. 저기 구민이들 선반. 선반의 세 번째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 실린핀도 다시 켜놓고, 여기 지금 제가 영상 찍느라고 꺼놨었거든요. 다시 켜놓고, 자, 오늘의 엔딩은 조이스틸로코 금으로 갈까요? 풍성하니 예쁘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민옥상 달겠습니다.